여러분이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행복이 영원하다는 곳이죠. 행복이 영원하다는 곳. 그럼 어떤 곳이 행복한 곳이냐 했을 때 우리가 부정적으로 죽음이나 아픔이나 슬픔, 고통이나 늙고 병든 것이 없는, 또 서로 싸움이나 시기, 미움, 이런 그 이별이 없는, 또 이 두려움이나 불안, 의심, 절망과 좌절이 없는 이런 곳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하면 천국은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열매들로서 정말 거기에 사랑이 있고 화목이 있고 정말 이 성품이 온전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바로 천국과 같습니다. 정말 누가 천국에 갔냐 했을 때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죠. 근데 이 천국을 이 천국에 이제 우리가 완전한 천국이라고 하는 환경이나 그런 세계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또 내가 뭔가 사랑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떠나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사랑의 대상,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나 또 형제들, 우리가 이제 서로 생각할 때 이런 것들로 구성된 게 바로 가족이죠.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녀, 또 그리고 이제 형제들, 이런 부부들,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가 한 혈육으로서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실제 맛보는 것이 정도 차이가 있지만은 바로 이 땅에서 영적인 공동체인 가정, 그리고 이제 이 육체 공동체인 가정과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 사람의 사랑이 경험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이 쭉 나와 있죠. 그리고 그가 마귀의 자식인가? 하나님의 자식인가? 그것은 바로 이 사랑에 의해서 시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바로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어떤 뭐 내가 돈이나 지식이나 모든 걸 조건을 갖추어서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그곳이 바로 행복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행복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행복이 깨어지는 가정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죠. 모든 환경이 다 최선의 환경이었어요. 거기는 죄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던 그런 에덴 동산, 이 부부로서의 환경이었는데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곳에 이제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천국의 경험을 깨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외에는 정말 이런 그 천국을 이제 맛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처럼 가정의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평등한 관계고 이런 관계로 얘기하는 종교가 없죠. 여러분이 아는 불교 같은 게도 가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가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가정을, 이 석가모니 자체가 가정을 출가해서 아내나 자녀들을 이제 버리고 자기 수도를 위해서 가게 되죠. 이 천주교도 신부나 수녀 제도를 통해서 마치 그들이 특별히 한 등급 위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결혼을 필요악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교에서도 이 부부 유별 이런 그 수직적이고 부부 관계를 종속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평등한 관계를 보지 않죠. 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일부 다처입니다. 그리고 여러 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여인을 거느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옛날의 왕이나 권력이나 또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들이 여러 여자들을 거느린 것이 행복한 것 같지만은 옛날에 보면 이 왕들이 이 후궁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제 막 그 새로운 후궁을 취하면 왕이 계속
그 후궁을 이게 자주 들랑달랑 하잖아요. 그러면 왕비라든지 또 다른 후궁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극에서 많이 볼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유가 있고 아량을 베풀어야 되고 이러지만 실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속은 썩어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래 인간의 그 결혼제도나 일부일처라고 하는 이런 그 성경의 원리를 벗어나게 될 때 그것은 가정의 행복을 깨게 되는 거죠. 모든 종교는 부부관계의 동등성을 부부의 어떤 그런 그 동등한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바로 성경의 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사실은 그 사랑은 우리가 이제 남녀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랑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랑의 어떤 그런 근원, 사랑의 출발은 어디냐? 사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쭉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니까 사회를 이루고 또 이렇게 서로 좋아하고 서로 인간이 만나서 이러면서 사랑이 출발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랑의 근원은 어디인가? 이 프란시스 세퍼라는 아주 훌륭한 철학가였고 신학자였던 이분은 이 현대인들은 사랑의 뿌리를 잃고 상실하고 방황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없이 말이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참 사랑의 근원을 모르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사랑이 시작됐는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정의라 사랑의 능력을 알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제3명제를 사랑의 정의 또 사랑의 성격 본질 그리고 사랑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근데 요한일서 4장에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뿌리가 뭐예요? 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공동체로 존재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너가 내가 좋아해서 여기 사랑의 뿌리가 시작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출발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정의할 때 진화론자들은 무신론으로 출발해요. 공산주의도 그렇고 불가지론자, 무신론자 다 이 신의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를 거부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연에 의해서 비인격적인 것에서부터 인격이 탄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는 사랑 자체를 이 사람들이 외롭지 않고 협력하고 고차원적인 사회로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무식한지 모르는 거예요. 인격으로 출발하지 않은 사랑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부터 사랑의 근원을 상실해버리고 그러면 사랑을 갈망하지만 참 사랑을 모르는 이것이 인간의 불행이에요. 물론 이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지만은 뭐 에로스 이런 그 동물적인 이 정욕 이성에 의해서 출발하는 사랑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성의 대상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싶은 하나님이 이런 이성적인 것도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에로스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떤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또 이 필레오라는 이성 성이 다른 이성이 있고 성이 같은 이성이 있어요. 친구들 남자들이 서로 좋아하는 우정이 있죠. 우정 간의 친구 간의 사랑 이게 필레오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그 아가페나 필레오의 사랑은 뭔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좋아한다 I like 그러죠. 좋아한다 했을 때 이 필레오입니다.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그 주님 부인하고 났을 때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주님 아니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피하느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아가피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내가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주님을 좋아합니다. 이 좋아한다고 하는 말과 사랑은 좀 달라요. 제가 이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을 그 감정적으로 성격적으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자신에게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잖아요. 제 성격이 나쁜 면을 닮아 있으면 싫어해요. 이 감정이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감정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거를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한 것을 초월해서 상대를 받아들이고 상대를 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필레오나 그다음에 아가 이 저기 에로스는 좋아하는 조건적인 것이에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계산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약하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지 않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동물들에게는 에로스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아가페적인 하나님 안에 갖고 있는 사랑을 사람들의 하나님 형상 가운데 인간에게 이제 담아 주신 거죠. 근데 인간이 부패하면서 이 사랑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이 무엇인가 뿌리가 그리고 이제 사랑의 성격이 있어서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 사랑은 뭔가를 최선의 것을 주는 것이에요. 예, 상대에 대해서 가장 최선의 좋은 것을 주는 행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랑을 계시하시고 증명하셨어요.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희생을 통해서야만이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 25절에 나오는 이 아내 사랑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실 이것은 아마 우리 남편들이 이런 사랑을 요구받고 있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한 문제인가?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요구하지 않죠. 분명히 가능한 걸 요구하거든요.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 말씀이 실행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지배와 충만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실 우리의 어떤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자체에서는 사랑이 생산되거나 창조되지 않아요. 마치 우리 달빛과 같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성령으로 이 사랑을 깨닫고 지배받는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난 성도들만이 가능한데 여기 이제 25절 두 가지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 했을 때 25절에 나오는 주님께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신 것 같이 이거를 아는 사람만이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이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이거는 누구나 알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내 몸을 자기 몸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기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다 경험하고 있고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누구나 자기를 사랑해요. 방어하고 누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게 되면 견디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칭찬하거나 좋아하거나 귀히 여기면 굉장히 좋고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이 두 가지 주님 방법을 얘기했어요. 내 몸으로 느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아내를 모욕하거나 모욕합니까? 여러분의 몸을 모욕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그냥 막 함부로 막 그 학대를 하고 막 욕설을 하고 화를 내고 파괴적이고 이거는 뭐예요? 모욕하는 거지. 누가 자기 몸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가끔은 일들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막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내가 나를 죽이고 싶은 그런 때가 있죠. 그 자기 학대하는 그건 정상적인 거 아니죠. 그래서 건전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기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것은 아내를 모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내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가 자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남편들에게 자기 몸같이 자기 몸을 관리하듯 자기 몸에게 하듯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행복할 수 없고 상대도 행복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요구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요구는 뭐냐면 여기 2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내어 달리는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자아입니다. 결국은 이 자아가 모든 것의 걸림돌이에요. 왜 이 자매들이 복종하지 못하느냐? 나 때문에 그래요. 가장 관리하기 힘든, 이 가장 다루기 힘든 존재가 나입니다. 나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 내 문제예요. 내가 깨어지지 않고, 내가 부서지지 않고, 내가 내려놓지 않고, 결국은 나의 문제예요. 모든 것은 주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 권리나 영광이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죽기까지 비로소 복종이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아내들에게 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주님께서 이 두 가지 다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것 같이 바로 이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할 것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의 모델이 되셨고, 그리고 주님은 그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 남편들이 사랑의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죽기까지 주님 복종하셨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향해서. 사실은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위치에 올라가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짓밟고 휘두르고 막 이러고 싶어요. 이 죄의 속성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군대 가면, 내가 상관이 되면 내가 절대 저러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서도 어때요? 그 위치에 올라가면 그냥 수발 다루듯이 그냥 이렇게 다루게 되는 것이에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근데 권력의 밑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저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마땅해하고, 여러분 직장 가서 그냥 날마다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상관이 돼서 막 그러면서도 또 그냥 가게 되고, 이런 반복의 삶이 삶이에요. 이 삶은 쉬운 문제가 아닌데, 여하튼 이 죄라고 하는 속성은 내가 권위 아래 있을 때도 복종하기를 싫어하고, 권위 위에로 있을 때도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도 불가능한 것이.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모델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하나님 앞에서 권위 아래에서 있으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델이 되어주셨고, 또 그 권위 위에 있으면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사랑의 본질, 아니 사랑의 어떤 뿌리, 근원이 어디인가, 우리 이걸 알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리고 사랑은 무엇인가를 예수님, 사랑의 이 정의,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본질, 사랑의 성격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일서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세 가지 명제를 얘기했어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공유하고.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이 그리스도 남편과 아내들 이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실제적으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이 사랑을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가정 부부관계 대헌장인데, 결국은 뭐냐면 에베소서 주제가 뭐예요? 연합이에요. 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 된 뿐만 아니라 이 하나 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속성과 성품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연합과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여러분들이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뭐냐? 연합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 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삐그덕거리면서 실제적인 충만함으로 가는 것이에요. 성숙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충만해 가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든 것을 가정이라는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제 적용해 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매님들이 이 복종하는 문제를 무조건 복종하는 건 아니죠.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양심의 자유를 거스리는,
절대 권위,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권위에 충돌하게 하는 남편의 그 이 말은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말로 이것은 하나님 믿는 것을 거부하라든지 교회 나가는 걸 거부하라. 이런 그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할 때, 이 두 가지 충돌할 때, 그렇다고 해서 이 남편의 권위는 상대적인 거 유인권이지만, 그러나 권위에 대한 태도로 이러면 안 돼요. 당신이 그것밖에 안 돼서 막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권위 자체에서 막 이런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권위의 자세나 태도를 잃지 않으면서도 그런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부분은 또 한 가지는 이 폭력과 음행, 결혼 관계에 있어서 다른 내 부부관계를 지키지 않는 다른 그 여자를 음행한다든지 아니면 폭력을 가할 때 우리는 거기에 함께 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태도를 잃지 않는 복종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양심의 자유를 촉박하는 따를 수 없어요. 종교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 이런 양심의 자유를 깨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를 깨는 것은 자매님들 거기에 대해서는 복종할 수 없죠. 또 한 가지는 다른 물론 이제 아브라함 그 아내 사라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순종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아내들하고 여자들하고 뭐 이 침실을 같이 한다 이거를 동의할 수 있겠어요? 이 성경은 이혼에 대해 예외적인 한 가지 경우만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한 연구 없이는 절대 이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결혼 관계를 깨는 음행의 관계가 될 때는 그것은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깰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율법은 이 한 가지 예외를 두고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을 철저하게 주께 하도 복종해야 되지만 이 예외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범하라 사기치라 이런 걸 복종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복종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제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이제 가부장적 제도 속에서는 남자들이 보러 이제 굉장히 독단적이고 호령을 하고 군림하고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 무의식적인 우월감과 권위로 본능적으로 힘으로 이제 이 아내들을 다뤄왔어요. 그래서 이 남자니까 네가 참아라. 째째하게 여자하고 그러냐. 바다 같은 넓은 마음으로 여자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 아니냐. 그러면서 뭔가 그냥 실력은 안 되는데 그런 어떤 그 가부장적 제도나 전통 속에서 남자의 위치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 남자에게 그런 그 어떤 권세, 군림하고 어떤 그런 그 호령하고 이런 이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는 사랑의 리더십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따라오는, 인격적으로 본을 보임으로 따라오는, 섬김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런 권위예요. 물론 이제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남자를 이 질서로 이 권위로 세워놨기 때문에 여자들이 계속 이 어렵게 하면은 그만 딱 그렇게 해요. 남자도 본능적으로 자기 머리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리더십을 보였느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대로 이 25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세워진 권세예요. 권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의사들이 전문가들은 이 권위가 있잖아요. 전문가라는 권위가 있잖아요. 의사는 그 방면에서 탁월한 전문가, 전문적인 권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격적인 권위가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믿을만해, 신뢰할만해. 정말 이 사람은 인격적이야. 삶이 흐트러지지 않은 사람이야. 그랬을 때 이런 이 인격적인 그리고 이제 능력적인 면에서 우리 주님은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처럼 아내를 위해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런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자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이 머리의 지도력은 폭군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사랑의 능력은 뭐냐면 사랑의 능력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 공포나 두려움 막 벌벌 떠는 그런
그냥 뭐 폭군 앞에서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 앞에,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권리를 이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차원에서 권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의 차원에서 권위.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서 막 권선주의자들이 힘과 권력으로 막 총구로 해서 나온 권력, 그런 권력이 아니고 정말 이 자유 세계에서 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공급하고 이런 것에서 오는 이 권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그래서 이제 마치 이 우리가 이제 그 사단은 이 제가 조폭과 같다 그랬죠. 조폭은 두 가지를 잘 알아요. 하나는 법을 잘 알고 그 혐의나 죄를 잘 알아요. 그 정치인들 배후에 또 이 회장들 돈 많은 사람들 배후에 뭐 스캔들이라든지 뭐 탈법이라든지 세금 문제 이런 것들 다 알고는 가가지고 법을 가지고 이게 협박을 하는 공갈을 하는 거죠. 공갈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꼼짝을 못하고 그거를 이 노출이 되면은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고 모든 게 이제 끝나니까 거기에 끌려다닌 것이 바로 이 사단은 사람들을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를 그렇게 끌고 다녔어요. 율법이 죄의 권능이에요. 율법을 잘 알아요, 사단은. 그리고 죄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망과 죄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계속 우리를 끌고 다녀요. 사람들은 죄의 노예고 죄의 종입니다. 죄가 이제 좋아하고 막 죄를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사단의 폭군적인 그런 권위가 아니에요. 거기도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냐? 주님이 아기가 되어가지고 가장 낮아지시고 구육관에 나고 가난 경험하고 인간의 천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삶의 거룩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써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자신이 다 없고 책임지심으로써 인간 허물을 다 자기가 안고 사랑을 진정으로 드러내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선 권위예요. 마치 부모가 이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사랑을 쏟아내면서 그 부모는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은 주님은 그런 권위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럼 아내들이 또 남편들이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권위인 거죠. 정말 그 우리가 주님처럼 그런 권위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라. 이런 이 말씀을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말 이 권위는 자발적이고 주님의 섬김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 섬김의 그 겸손의 이 도덕성과 영성을 수준을 인정받는 거린데서부터 오는 그런 권위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통치나 자기 임무대로 상대를 이용하고 인격을 무시하면서 어떤 힘과 실력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광요나 지배나 굴복이나 굴림이 아니라 사랑과 인격으로 상대를 인도하는 그런 리더십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라고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사랑은 정말 이 죄 때문에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됐는데 사랑은 정말 오늘날 이 사랑은 얼마나 이 타락해 가지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오염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문학도 그렇고 뭐 노래 사랑이 빠진 드라마 영화 사랑이 빠진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사랑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빈도수가 많아요. 사람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나라고 그래요. 나. 그만큼 내가 중요한 존재죠. 사랑이라는 단어, 이런 이 엄마라는 단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도 가장 이렇게 많이 드러나 있고, 갈망하고, 사용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없는. 마치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은데, 진정한 사랑이 없는 시대.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인 것입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 사람은 자기 중심, 이기심, 모든 것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이 사랑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들은 이 권위를 게으름과 무지함 감추기 위해서 고함을 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주님이 사랑을 얘기할 때는 여기 25절 나오는 사랑은 지금까지 주님이 쭉 얘기했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에서도 나왔고 2장에서 나왔어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도 화물과제로 죽어 있었던, 그리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자문자를 따르고 그 다음에 육체 원하는 걸 하면서 본질상 진동에 다녔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혐오의 대상이었고 비열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경건을 짓밟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했던, 경건치 않았던, 이게 인간의 실상이었어요. 사랑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었던,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가 원수되고 경건치 않고 연약하고 이런 대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특성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본질 때문에 사랑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변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상태와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 이런 그 아가페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극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우리와 함께 죽게 하시고 살려냈다. 이게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하시고 또 이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를 형성하겠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25절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 핵심적인 기도였던 에베소서 1장과 3장에서 이 기도로 계속하고 있어요. 3장에서도 보면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충만한 것 충만한 길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가득 채워지기를 원했어요.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모든 일들을 그 사랑의 동기에 살 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내용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동기가 있으면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역, 봉사의 가장 중요한 이 모티브는,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부모가 왜 이 자녀들을 기를 수 있어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식을. 모든 것을, 최선을, 가장 잘 되는 걸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기 때문에, 부모는. 그 사랑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성도를 돌아보고 이 구도자를 돌아보고 영혼으로 돌아오는 마음은 그 사랑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으로 자기의 아내를 사랑할 것을 성경은 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사랑을.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사랑은 정말 이 자기의 가지는 그런 정열과 욕심을 다 나를 위해서 불사르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그 아갑 에로스적인 육에 속한 이 에로틱한 찌간 정욕 이성적인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죠. 정욕으로 생겨난 이런 사랑이에요. 동물적인 사랑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에요. 그걸 다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온라인 많은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불륜을 소재로 하고 있죠. 남편이 자기 부인 모르게 어느 여인과 만나면서 이 본 부인이 알게 되면 도덕적으로 가책을 느끼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그런데도 그 자기가 만나는 그 여인에게 그럼에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오늘날 이 모든 문학과 이 매스미디어의 당황스러운 부분이에요. 지금 점을 맞추고 있느냐면 진리나 생명이나 유익, 책임, 그것이 아니라 순간만의 좋은 감정, 본능, 그것을 순수하다고 하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진지함을 갖고 있어요. 이게 현대 모든 드라마나 문학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 아내를 버리면서도 내 감정이 충실한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책임이에요. 이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고 이 가족의 유익을,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풀리고 안 하면 누구누구 때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내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의 실력이나 수준이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 문제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지 않아요.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다 그래요. 그리고 그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것이 이게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남편과 아내를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이 이 보여주신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안에서 자기에게 모든 문제가 있어요. 상대에게 설령 문제가 있어도 성경은 자기 안의 문제를 얘기해요. 자기가 변화되면,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면 상대는 변화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객관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문제는 있어요. 어떤 분명하게 드러난. 그렇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바로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세 가지 이 측면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여기에 25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미 이뤄놓으신 일이에요. 그렇죠? 25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 주님이 자기 피로 이 교회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주님 앞에 와서 만찬당을 떼는데 그때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하신 주님, 실제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에베는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한 가지는 주님의 그 찢기신 살과 피를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예배나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이 십자가를 그 만찬의 핵심으로 놓은 것입니다.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 사랑한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 내가 뭔가 영적으로 병들거나 지금 변질되거나 타락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스펄전이라는 분은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감동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그것 때문에 막 땅을 치고 통곡했다는 말을 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저토록 처절하게 내 문제를 안고 죽어가시는 주님 사랑, 그 사랑 앞에서 내 마음이 민숭민숭하고 밋밋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 정말 우리가 이 삶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증조가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걸 생각하라는 것이요. 내가 내 하늘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그 사랑을 안고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지. 그 사랑을 1차 1순위가 내 아내를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내 자신같이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대접을 받고 싶은 본능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아내를 왕비처럼 대하면 여러분 아내 여러분을 왕같이 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나한테 오냐? 그냥 막 들여받으면서 막 그래 막 하는 것을 왜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거를 답은 간단해요. 쉽지는 않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물론 힘이 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중에서 한 가지 딱 다른 게 있어요. 남자에게 힘을 더 줬어요. 왜 그러냐면 여자가 훨씬 머리가 똑똑하니까 여자들이 만약 힘까지 주면 세계를 다 다스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만은 남자에게 딱 육체적인 힘만을 하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이.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2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사랑을 십자가 사랑해놓고 이제 너희들 나 사랑이나 이렇게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전에 계속된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났을 뿐이고 구원받고 나서부터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계속됩니다. 그게 이제 26절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27절이 이제 영화입니다. 주님 휴거될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영화거든요. 26절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주님 만날 때까지 성화, 성숙의 과정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 25절에 나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세요. 교회에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이 결혼할 때 여러분의 아내를 구원했어요. 세상으로부터 구원해냈어요. 이 수없이 많은 여자들 중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제 뽑아가지고 내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별된 가운데서 계속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내 아내가 성숙하도록, 진짜 인격의 이 네 명의 속사람이 성숙하도록 남편은 이끌어가요. 이게 결혼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세상 결혼과 차원이 달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자매님들이 홀로된 자매님도 계시고 그러지만은 남편이 아직 믿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남편 대신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고 계셔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남편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남편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 남편이 여러분에게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두 가지로 다루셔요. 여러분이 성화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주님 닮아 순수해지고 이런 거는 뭐냐면요.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성화되지 않아요. 마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동기부여를 받고 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뭐 이 물질적인 필요도 필요하고 더 사랑해 주길 아내들은 원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신경을 쓰기를 바래요 남편이. 그러나 진짜로 만족은 뭐냐면 영적인 만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적인 만족이 아니면 우리 만족 안 되잖아요. 자매들도 자매들이 진짜로 나에게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잘 섬기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는 뭐 세미나나 어떤 거 있으면 다 가도록 해요. 그러면 남편이 영적인 사람이 되면 어때요? 영적인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대우하게 되는 것이요. 영적인 주님처럼 여러분을 대하게 되는 것이요. 주님 같은 남편, 주님 같은 아내. 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든 들으도록 막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 데는요. 여러분의 인격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정말 이기적이지 않고 희생적인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요. 또 한 가지는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가 없지는 절대로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계속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하는 일을.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동안 살아가면서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이 아내들은 많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열등감과 피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는 사랑과 이 거룩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소생하고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건전한 자화상으로 만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교만한 혈기, 모난 부분, 이기심 이런 그 죄의 모든 오염된 것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돼요. 거듭날 때도 말씀으로 우리 거듭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이 거룩해지는 것은 반드시 이런 그 징계나 혹은 이런 그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그냥 놔둬버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생활 훈련 군대 가면 여러분들 힘들죠. 여러분 구원받으면 뭐냐 다시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에요. 지긋지긋한 그 학교에 지긋지긋한 그 군대에 입하는 것 같아요. 훈련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또 시험 보고 숙제하고 레포트 작성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결혼 생활도 서로 다른 전혀 다른 개성과 감정과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이 맞춰가는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결혼과 주님과 영적인 관계는 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이 사랑을 주님은 이 구원받는 사랑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성화하는 사랑을 하고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게 이제 주님 오실 때 자기 앞에 이 신랑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신부가 가장 완전한 아름다움을 담을 때가 언제예요? 결혼식이었어요. 그 완벽한 아름다움. 이 신부의 단장을 위해서 이 교회는 그러니까 미용실이에요. 교회는 미용실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작은 미용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로 지금 계속 단장해가지고 영광스러운 그 교회로 세우는
이 칭호, 구원받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고,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주님은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 그 일을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그 일을 주님은 계속하고 계셔요. 그 남편 대신 주님처럼, 남편들아, 주님처럼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리더로서.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주름 잡히고 흠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육체가 지금은 늙고 병들고 쇠하고 쭈그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 죽을 몸, 죽지 않을 몸으로, 이 썩을 몸, 썩지 않을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이 몸이 완전한 몸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은 속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내면에서나 외면에 있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 가장 뭐 미스코리아 뺨치도록 훌륭한 신부로 주님이 세우는 작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움은 기쁨이지만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 그것도 정말 우리의 기쁨이죠. 저는 요즘 커피 마시는 것도 저에게 기쁨이에요. 먹는 것도 기쁨이잖아요. 제가 이 보슬이라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개만 봐도 나는 참 기뻐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기뻐요. 우리는 많은 기쁨의 요소들이 있어요. 감동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이 아름답게 주님의 인격을 닮아있는 형제들, 주님을 순수하게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 정경수 형제님이 여주교회 오면서 아 교회 나가고 싶다, 성도를 보고 싶다, 그래서 저도 그랬죠. 저도 형제님 보고 싶다고. 예, 처음 주님 알았을 때 그 마음, 사실은 여주교회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형제님하고 우리하고 지금 만나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고. 원래 이 말 한 마리가 끓을 때는 뭐 5톤을 끓는다면 두 마리가 끓으면 15톤을 끓는대요. 시너지 효과라 그러죠. 우리도 처져 있고 힘들고 형제님도 좀 힘들고 어려웠는데 만나면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효과가 일어난다고. 이런 이 교회가 되도록 서로가, 그래서 이런 그 뭔가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만나고 싶고 이런 기쁨이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들은 이런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런 그 기쁨이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 이 외면의 아름다움이 최상에 이를 때가 27절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작업을 계속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구원 받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습니다. 때로 여러분이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국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의지가 여러분 가운데 시작이 됐어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까지도 다 하나님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선을 만드실 그 주님의 27절의 궁극적인 승리, 이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울 그날을 이를 위해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이 이런 그 이 사랑으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정도를 가지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잠자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나 막 흘리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주님이 참다가 그냥 한방 치는 경우가 있어요.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들은 절대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부모예요. 부모는 뭐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잘 되는 걸 위해서 자기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게 부모예요. 그런 부모들을 여러분 두시고 감사하세요. 이런 주님을 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모시고 있는 게 우리가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부응해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내가 그냥 편하고 육신이 편하도록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서고 교회 나오고, 그리고 정말 이 삶에서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참고 이 일들을 위해서 힘쓰는 이런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될까를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죠.